자라 느꼈던 답답한 삶, 생명의 신비, 그리고 준비. 엄마라는 책임, 엄마라는 무게, 사라지는 여유, 끊임없는 노력. 아프게 쉬지만 천천히 숨쉬어, 무리하지 마, 여유를 가져봐. 음악도 공부도 아기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는 나? 무언가를 도전하는 걸 두려워했어요, 미래에 대한. 근데 지금은 도전하는 거에 두려워하지 않고 시작할 수 있다는 용기를 얻은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새로운 꿈을 꾸었으면 하면서 드림 어게인이라는 사업명을 지었었어요. 근데 드림 어게인 이 사업은 저에게도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이 꿈을 통해서 같이 성장해 가고 싶습니다. 가끔은 친구들과 함께 입었던 교복이 너무나도 그리웠어. 내 꿈은 패션 디자인이었어. 밤을 새면서 육아 서적을 읽는데 너무 재밌고 흥미롭더라. 친구들과 같이 노래하고 우리 이야기를 하고 무대에서 노래 부르는 게 너무 행복했어. 드림 어게인이 청소년 미혼한 부모의 학업 지원이랑 직업 교육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학업에 직업 교육을 지원하면서 단순하게 금전적으로만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친구들이 사회와 함께 걸어나갈 수 있는 인식 개선 캠페인도 함께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육이랑 뭐 멘토링, 그리고 문화 동아리 활동을 함께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여유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문화 동아리 활동 중에 한 활동입니다. 드림 어게인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제가 드림 어게인을 만난 게 1학년 2학기 때쯤이었을 거예요. 대학교 다녔을 때 그때 이렇게 대학 등록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다고 해서 신청하게 되었어요. 작은 변화는 아니고 엄청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밖에 잘 안 나갔었어요. 이제 친구들을 만나러 이런 자리에 거의 안 나갔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랑 얘기도 하고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조금 안정이 되다 보니까 아이에게도 여유롭게 대해줄 수 있었고 또 공부에도 더 집중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해시태그 1,2,3 다 참여하면서 뮤지컬 쪽에 관심이 많아져서 공연계에서 메이크업을 하는 게 꿈입니다. 우리 엄마들도 사실 청소년이에요. 아직 친구들도 도움을 받고 또 격려를 받아야 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그런 동료이자 후배이자 친구들이 생긴 거고요. 또 그 아이들의 아기들은 저한테 수많은 조카들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하면서 즐거워하고 얘기 나누면서 같이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이게 책 만들기 모임에서 먼저 시작이 됐었어요. 책 만들기 모임에서 여유라는 책을 저희 드림 어게인 지원 대상자인 김아린 님이 먼저 에세이를 쓰게 됐고 그 에세이를 바탕으로 올해 우리 뮤지컬에 참여하게 되는 친구들 모두 각각의 스토리까지 녹여내서 여유라는 뮤지컬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에필로그 1은 하린이랑 다이가 시설에서 만났는데 그때 이제 있었던 청소년 다희와 청소년 하린, 그리고 20살의 다희랑 20살의 하린, 그리고 현재의 하린과 현재의 다희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친구와의 추억 회상하는 장면이 많이 있고 오, 에피소드 2부터는 엄마의 엄마의 엄마라는 이야기인데 친어머니도 가족처럼 또 새엄마도 가족처럼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남일 수도 있는 할머니조차도 엄마처럼 가족으로 대해줬던 살아가는 이야기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피소드 3은 저희 이야기를 담았어요. 아무것도 포기를 못하겠더라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아이도. 그래서 아이에게만은 당당한 멋진 엄마가 되고 싶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에필로그라고 썼는데요. 저희가 영화로 이 모든 여유의 시작이자 끝인 하린님이 아이를 출산을 하게, 그러니까 임신을 하게 되면서 떠나오게 됐던 그 고향에서 다시 아이를 7년, 8년을 키우고
돌아가는 그 과정을 담는 저희가 영화를 만들었어요. 연습했던 때가 가장 떠오르는 것 같아요. 연습했던 때가 연습하면서 엄마들이랑 이제 스태프분들 만나는 게 너무 즐거웠어서 그 기억이 가장 오래 갈 것 같아요. 그냥 처음에 연출님들하고 배우님들 뵀을 때 그때 되게 아 이번에 우리 완전 잘하겠구나 이게 딱 생각났어요. 우리 친구들이 각자 자리 잡아서 성공한 모습을 보는 거 그리고 다시 그 친구들이 처음으로 아이를 낳고 사회에 나온 친구들한테 선배로서 또 경험한 부분을 함께 전하면서 이끌어줄 수 있는 모습을 보는 게 어쩌면 이 일을 하면서 가장 큰 보람이고 앞으로 보고 싶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